안녕하세요. 미국 과제 동네 한 바퀴 제8편 몽탁 The East End of Long Island 뉴욕의 동쪽 끝입니다. 뉴욕주 최고의 비치와 등대가 있는 여름 피서지입니다. 몽탁의 해변가는 여름에 아주 유명한 해수욕장들이 많습니다. 미국 10대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해수욕장이 주변에 두 군데나 있을 정도입니다. 영화 이터널 선샤인의 초반에 미스터 조가 클레멘타인을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몽탁입니다. 롱아일랜드에서도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맨하탄에서는 차로 약 3시간 반이 걸리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뉴욕 사는 사람들이 휴양으로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보시는 사우스 에디슨 비치는 주로 상가 근처 호텔이나 상가, 식당들이 주변에 있어서 두 블락만 걸어 나가시면 바로 식사나 숙박이 가능하시니 몽탁에서도 가장 유명한 비치입니다. 뉴욕 시티의 존슨 비치나 일반 퍼블릭 비치보다 조금 조용하고 전반적으로 오시는 관광객들의 수준도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최고의 해수욕장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비치가입니다. 제가 방문한 이날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이나 젊으신 분들이 수영을 즐기고 친구들과 담화를 나누면서 좋은 베케이션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가나 레스토랑들이 대부분 여름 한철 장사만 하는 곳도 많으니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봄이나 겨울, 가을 계절에 가실 때에는 미리 상점들이 오픈하는지 확인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롱아일랜드의 동쪽 끝이라서 전반적으로 물가는 조금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고 레스토랑의 식사 대비도 살짝 타지역보다 조금 높은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간단한 샌드위치를 사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특별한 레스토랑이 많으니까 특히 이쪽으로 오시면 랍스터 롤이나 조개류 음식을 드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몽탁 도심은 그다지 크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깔끔한 미국의 해변가 도시인 것 같습니다. 몽탁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면 최초 영국 이주자 가드너가 이곳 지역에 정착하면서 원주민인 몽타카이라는 이름에서 칭하여 따라온 그 이름이 몽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몽탁 해변은 그 외에도 외계인의 형체가 가진 몽탁 몬스터라는 이상한 괴물체가 발견되어서 한때 아주 안 좋은 소문이 들리기도 했는데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몽탁 몬스터를 찾아보시면 그 상세한 스토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보시는 이 바다가 1월 1일 정월 초죠. 1월 1일이 되면 해뜨기, 해돋이를 보러 오는 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미국의 북동부 끝자락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지역입니다. 단, 뉴욕, 뉴저지 쪽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고 미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지역은 메인주에 있습니다. 봄, 가을에는 주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연인들이 많이 보이고 여름에는 주로 가족과 패밀리들의 피크닉 여행으로 많이 오시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가족과 여행을 와서 가족끼리 좋은 추억을 만드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저희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몽탁이 낚시하기에도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몽탁 해변가에서 낚시를 하셔도 되고 몽탁 타운에 항구로 가시면 1인당 100불 정도 소요하시면 차티드 보트를 타시고 광어나 블루피시
우럭 등 여러 가지 바다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선상 낚시라서 준비물은 필요 없으시고 참가만 하시면 됩니다. 현재 등대 전망대 입장료는 11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밖에서만 관람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차비는 별도로 8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주차장 잔디밭에 배치된 바베큐 수실을 이용하셔서 피크닉도 가능하십니다. 몬탁 등대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지어진 등대입니다. 뉴욕주에서는 첫 번째 등대가 되겠습니다. 미국 최초의 등대는 뉴저지에 위치한 샌디훅 등대입니다. 또한 샌디훅 비치는 누드비치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뉴저지의 샌디훅 등대도 제가 직접 가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촬영을 위해 방문한 이날의 등대는 정말 날씨가 좋은 하루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성조기가 바람에 불러기고 한여름의 날씨 같지 않게 맑은 하늘과 습기도 정말 쾌적한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뉴욕, 뉴저지를 방문하신 분들 중에 여름에 이 지역을 방문하실 때는 지금 보시는 등대를 한번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뉴욕시에서 3시간 정도 걸리니까 시간은 조금 소비되는데 오시는 중간중간에 다른 포인트가 많이 있으니까 그곳도 들러서 보시면 하루 여행으로는 알찬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몬탁의 바닷가나 등대는 한국의 조금 오래된 드라마, 제 기억으로는 올인이라고 지금 문제가 이혼 사건이 벌어진 송혜교 씨가 나온 드라마에서도 촬영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은 올인에서 몬탁 해변가가 나오는 장면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방문한 날이 일요일이고 여름에 한중간 포인트에서 모든 학생이나 가정의 여름휴가, 베케이션 기간이었는데도 그렇게 사람들로 붐비지 않습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관광지는 한국처럼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몰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어뮤즈먼트 팝, 주로 뭐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 놀이시설이 있는 곳은 붐비기도 하지만 그 외에 자연 경관이 있는 곳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내에 있는 주립공원이나 국립공원에서 돌이나 자연의 부속물, 즉 꽃을 함부로 채취하시면 엄청난 벌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하고는 완전히 사정이 다르니 반드시 그런 행위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유난히 무덥던 올해 여름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올해 여름 여러분들 더위와 싸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들리는 시원한 파도 소리와 더불어 2019년 여름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여름 동안 더위와 싸우시고 여러가지 자연 조건과 싸우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시원한 파도 소리와 더불어 2019년 여름도 우리의 추억 속으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벤치처럼 미국의 대부분 공원의 벤치는 개인들이 기증을 합니다. 개인들이 기증을 하시면 의자에 본인들의 이름과 사연을 적게 되고 그 의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그 사연을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른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등대 주변의 산책로가 큰 바위돌로 연결되어 있어서 혹시 애기나 노약자분들과 같이 걸으실 때는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 큰 구멍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끼시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같이 동반하신 애기들이나 연장자가 계시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루하고 길게만 느껴지던 2019년의 여름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시원한 파도 소리와 더불어 저의 채널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피소드 2에 이어서 문탁의 다른 비경이나 다른 관광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Peace.